오케이, 그래서 민준이는 뭐 하기로 했냐? 오케이, 8 하기로 했네요. 집에서 민준이가 했는지 한번 볼까요? 안 했네요. 오케이.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어떤 소리가 날까요? 그렇지, pure. 얘가 pure 된 이유. P는 U는 U, R은 R. 그리고 여기에 U가 U 소리 난 이유. 내가 건너 건너집에 가서 뭐 했다? 뭐 했다? 얘가 소리 나요, 안 나요? 소리가 안 나면 할 일이 있어, 없어? 없어서 심심해서 옆에 집 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? 같이 놀자고. 너 이름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? 이름이 뭔지 물어봤죠.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소리를 가진 건 유인데요.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중에서? 유, 우, 어 중에서? 그렇지. 됐습니까? 그래서 민준이 잘 쳤나요, 그러면 시험? 응? 잘친거 같아? 걔왜못친거 같아? 일을 다 죄다 졌어요. 오늘 8개 할 건데, 8개 중에 몇개 자신 있어요? 3개 자신 있어요? 야, 그러면 50점도 안 되는데. 반도 안 되는데. 한 3, 4개 정도, 4개 이상은 맞춰야지, 그치? 4, 5개 정도. 도전해야 돼. 알겠습니까? 내가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납니까? 큐얼, 그렇지. 와, 벌써 두 개째네. 얘가 큐얼 되는 이유, C는? 이 계단 C는? 그, 그렇죠. 그래, 이 제도 안 썼죠. 그래, 복습해야 되겠어. 안 해도 되겠어. 알겠습니다. 그 다음, U는? U. R은? R. E는 U가 U 소리 난 중요한 거죠.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소리 가진 건 C하고 U가 있는데 C는 또 스크 크스 아 그래 크스 해도 되고 크 됐죠? U는 뭐 중에서 U 우어 중에서 뭐 됐다? U 그래서 Q R 됐죠?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뭐가 될까요? 그렇지, sure. S는 S, U는 U. 여기까지 슈 됐네. R은 R. 그 다음에 E는 U가 U 소리라고 한 거죠. 여기에 여러 가지 소리 갖고 있는 건 S하고 U가 있는데 S는 S, Z 중에서 U는 계속해서 U, U, 어 중에서 U 됐죠. 그래서 슈 R 됐죠. 오케이. 벌써 다 했어? 좀 기다려. Sure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무슨 소리 난다? 천천히 여기까지 소리 내고 그 뒤에 이 소리 붙이면 되겠네. 그래서 어떤 소리 난다? 그러니까 연습 좀 해야지, 그치? 오기 전에 연습해야지. 얘는 어떤 소리 난다? 쓰기 시험 뭐못 쳐가지고 멘붕 온건 있고 지금은 읽기 테스트니까 읽기 잘하면 돼. 모르겠어? 그럼 선생님 같이 할까? 오케이. H는 U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 여기에서 뭐 되고 있어? U 대 U 주 U 어 중에서 U 되고 있죠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휴. M은 항상 착하게도 뭐. 자, 여기에 U 소리가 힘센 소리야, 힘 없는 소리야?
유란 소리가 유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유, 우, 어 중에서 힘센 소리에 속해, 힘 없는 소리에 속해. 힘이 센 소리에 속하죠. 유 소리를 내려면 그렇다면 A는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힘을 써버렸지. 네. 그럼 얘는 힘 센 소리 내겠어? 힘 빠진 소리 내겠어? 어. 그래서 A가 그래서 뭐 됐다? 어가 되는 거고요. N은 네.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요? Human.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소리를 가진 것은 U가 A가 있는데 U는 U, 어 중에서 U가 됐고 A는 뭐 중에서? A, 에, 아, 어 중에서? 그렇죠. 여기에 힘센 소리 내면 얘는 힘 빠져야죠. 됐습니까? 그래서 Human. Human. 됐습니까?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죄이요. 죄이죠. 네, 죄이죠. 뭐겠어요? 하나 이게 생각이 안 나? 오케이. 맞든 틀리든 읽어봐 이번에. 아 제이 소리는 무슨 소리? 제이가 무슨 소리 날 것 같아 그러면? 글자 이름이 제이니까 무슨 소리 되겠어? 제이니까 무슨 소리 나겠어? 쥐 소리 나겠지. 쥐 제이니까 쥐 소리 날 거야. 제이니까 쥐 소리.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될까? 오케이. 모르겠어요도 없어. 맞든 틀리든 내가 소리 지르 소리 내라고 그랬는데 뭐 모르겠어요야. 맞던 틀리던 내가 뭐 틀렸다고 혼냅니까? 오케이. 고집 세네요. J는 뭐? J. U는? U. N은? 그래서 뭐가 됐어요? Jun. Jun. 자, J가 무슨 소리 내는지 몰랐다니까. 이제 알아야 되겠죠? 됐습니까? 슈. 오케이. 그 다음 다 됐네요. 그래서 복습 좀 하세요. 쓰기를 너무 못했어 이번엔. 잘 하다가 됐습니까?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